하고 얘 옆에 느낌 한번 봐보세요. 그죠? 제가 뭐 어떤 마술을 한 게 아니고 지금 기누블록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사랑하다가 됐죠. 네. 연하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긁어 내는 것도 없이 되는 거예요. 아니, 긁어야지. 네, 이쪽에 만져보시면 그러니까 문장들이 미스가 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할 때 빨리 네, 빨리 빛을 하세요. 그냥 연습을 내려가면 이걸 어떻게 돼요? 자, 5분 쉬는 타임 맞으세요. 5분 불러주세요. 이거 맞으실 거예요. 5분. 자, 이렇게 해서 나오죠? 여기서 약칠하는 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완벽한데 이게 뭐 키도 작아도 이뻐요. 키 작아도 이뻐요.
다 이뻐요 다. 화사풀 해서 그냥. 선생님 제가 엄지가 봐봐요. 지금 엄지가 어디 있어요? 밀고 있죠. 네. 그러면 얘가 암이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요? 당겨지는. 그치. 아,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안 빠져요. 예? 예? 예. 곱슬이 펴지면서 예쁘게 내리고 나. 맞아요. 그게 제일 문제점이었는데. 이제 됐죠. 빠져요. 안 빠져요. 이제 다 계시는 거예요. 그쵸? 지금 건강모는 한 200도에서 해요. 이거 180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그것도 모르고 썼나? 자, 원장님 봐봐요. 안에서 열이 나오고 밖에서 또 열로 잡아주니까 어떻게 될까? 그리고 쫙 달려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원장님 백화현상으로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면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럼 그때 온도를 내려주면 되겠죠? 어? 네, 맞아요. 부천 원장님 이거 했죠? 몰랐어요. 딴 데 갔지? 부천 원장님 계세요? 여기 있어요. 얘는 원형이니까 잡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혈관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볼륨을 가지고 하신다고. 내가 기선 아이용할 때는 네. 여기를 내리고 피고 이제 여기를 잡았거든요. 네, 네. 응?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응. 근데 이제 이렇게 곱슬머리가 왔을 때는 네. 내가 이걸 쓸 때는 여기 바로 놓고 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원형이? 언니라고 불러줘요. 그럼 나도 왕언니, 큰언니, 작은언니 많이 하죠.
언니라 불렀어. 마언니. 우리 마을에 마언니. 날라갈수록 컬이 살아나 이게. 이게 원하니까 만들어낸 소.